자, 투 부정사 또는 동명사 둘 다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요, 주로 어떤 동사냐 하면은 좋아하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요러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다, 요런 것들은 뭐, like나 love, 그러니까 like to 부정사나 뭐, like ing 괜찮고, love to 부정사, love ing 이런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begin이나 start,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할때뭐 했다니까 과거로 할까요? 그러면 it started to rain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it started raining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 같은 것도 to 부정사나 동명사 둘다 괜찮겠습니다. 예문은요. 두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비슷한 걸 했으니 he started to work 또는 he started working 그렇게 둘다 괜찮겠고요. I like to go to the zoo 또는 뭐 I like going to the zoo 해도 되고 love going to the zoo 이렇게 해도 똑같겠죠. 그죠? 비슷한 그런 단어의 쓰임이죠. 그다음에 prefer 이 prefer는 뭡니까?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like 하고 비슷하지만은 prefer는 또 중요한 것이 어떤 대상이 나올 때 prefer A than B로 쓰면은 틀리고 prefer A to B를 해서 뭔가 비교급 느낌이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절대로 비교급을 쓰지 않고 than 대신에 to를 써주는 거 그거가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하더라 그죠? 근데 이제 prefer 대신에 단순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 뒤에는 뭐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줄 때 prefer 다음에 ing 여긴 to가 또 이렇게 예문이 나와줘서 이렇게 도움을 또 주고 있네요. 한번 보실게요. I prefer staying home to going shopping. 쇼핑을 가는 것보다 집에 머무르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Remember, 그 다음에 regret 또는 뭐 stop도 있고, try도 있고 이러한 단어들은 동명사 또는 to 부정사 둘 다를 목적으로 가지기는 가지는데 이번에는 뜻이 틀립니다. Remember 다음에 ing를 하면은 과거에 이미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고.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은 아직은 안 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Forget 다음에 ing를 쓰면 과거에 이미 했었긴 했었는데 했었던 것을 어떻다 잊어버린 거고, 그다음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top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제 뭐 뭐뭐 하는 거 과거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뭐 했던 것을 멈추다. I stopped smoking 이러면 난 이때까지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담배 피우는 것을 어떻다 끊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to 부정사를 쓰면은 앞으로 뭘 하기 위해 앞으로 뭘 하기 위해 이게 뭔가 부사적인 뭐 위해 목적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죠? I stopped 뭐 to 뭐랄까 to smoke 이러면 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췄어 뭐 하는 것을 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췄어 뭐 걸어가다 멈출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일을 하다 멈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try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은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try 다음에 ing를 쓰면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좀 가벼운 의미가 있습니다.